자, 이제 책은 134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부문별 원가 계산이에요. 부문별 원가 계산인데요. 부문별 원가 계산은 그냥 아주 짧게만 제가 설명드리면 시험 문제 답 찾는 거는 쉽게 가세요. 그냥 문제 푸실 때 답은 쉽게 찾으실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리를 하나를 조금 이해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원리를 하나만 알면 이해하시기가 조금 더 쉬우실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자, 부문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게 뭐라 그랬죠? 부문별 원가 계산은 제조간접비를 발생 장소별로 발생 장소별로 분류